안녕하세요. 옥인의 다육입니다. 네, 오늘은 창다육이 잘 키우기 위해서 흙배합과 물주기 방법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한번 영상을 찍어 보도록 할게요. 네, 우리 이웃님께서 댓글에 창다육이 잘 키우기 위해서 흙배합이랑 물주기 방법을 한번 영상에 올려주세요. 이렇게 하셨길래 제가 오늘 예, 창다육이, 이 베란다 다육이 키우는 우리 이웃님들께서는 어떤 흙배합을 해주면 좋은지 예,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영상을 찍어보도록 할게요. 예, 환경에 따라서 다 다르겠지만 아마도 이 베란다 다육이 키우시는 우리 이웃님들께서는 조금 참조하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. 예,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제일 중요한 게이 흙배합도 중요하지만 제일 먼저 첫째 창다육이 구매하실 때이 튼튼하고 건강한 병이 없는 그런 창으로 구매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. 예, 그래서 농장에서 일단 확인이 될 때는 아랫잎장이 하엽이 깨끗한 색으로 마르는 그런 다육이를 선택하시고, 만약에 하엽 진게 까맣게 하엽이 졌다든지, 예, 그런 거는 아무래도 살짝 균을 보유하고 있을지도 모르죠. 예, 그래서 창들은 이 한순간에 무덤으로 가는 그런 균이 있기 때문에, 보통 우리 이웃님께서 약방제를 하는, 예, 그런 이웃님께서는 살균제를 한 번씩 주기적으로 쳐주면은 훨씬 도움될 것 같아요. 예, 제가 이제 베란다 다육이 약방제를 안 하잖아요. 예, 그래서 창들이 한순간에 병으로 인해서 예, 그렇게 무너지는 창이 많더라고요. 예, 그래서 항상 구입하실 때이 병이 없고 이 튼튼한 건강한 그런 창을 구입하시는 게 제일 중요하고, 그리고 두 번째는 흙배합인 것 같은데, 이제 베란다에서 키우는 흙배합은 똑같이 상토를 적게 넣고 예, 마사를 조금 더 섞는 게 중요하더라고요. 예, 이 여름 외에는 봄, 가을, 겨울에는 또 상관이 없는데, 이 베란다 다육이는 이 우리나라의 여름이라는 안 좋은 환경이 있기 때문에 잘 자라다가도 여름에 항상 탈이 나죠. 예, 제 베란다 다육이도 항상 그런데 여름에 잘 탈이 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예, 통풍이 잘 되고 물을 한번 주었어도 배수가 잘 되는 예, 그런 흙배합을 하려면은 상토가 항상 2 정도, 1 내지 2 정도를 하고 마사와 에스라이트 뭐 산야채 섞은 거 그런 거를 한8 내지 9 비율로 그렇게 하는 게이 무름이나 이 통풍이 안 되어서 이 탈이 나는 예, 그런 게 훨씬 비율이 적은 것 같아요. 예, 그래서 흙배합은 항상 베란다 다육이는 그렇게 하시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아요. 예, 그리고 또 상토를 많이 쓰면은 뭐 자구도 잘 달고 예, 그렇게 성장하는 거는 있겠지만은 여름이 되면은 항상 그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 상토를 적게 쓰는 게 좋고, 그리고 한 번씩 영양이 부족하다 싶으시면은 이 봄, 가을에 영양제를 한 번씩 뿌려주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아요. 예, 그래서 베란다 다육이는 이 다육이 품종에 관계없이 이 조금 상토를 항상 1 내지 2 정도로 예, 그렇게 상토를 적게 쓰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. 예, 그리고 이 흙은 그렇게 쓰셨으면은 세 번째는 물주기 방법이죠. 예, 물주기 방법은 이 제가 키워보니까 창다육이는 물을 이 다른 다육이보다 훨씬 더 아껴주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. 예, 그래서 이 보통 여름 외에는 이 보통 한달 이상 예, 최하 한달 이상은 지나야 예, 그렇게 물 주는 게 좋은데, 제가 창다육이 예, 그렇게 키우지 못하고 처음 립스틱이라는 창을 구입했을 때에도 이 물을 많이 주거나 하면은 이 여름에 탈이 잘 나더라고요. 예, 그리고 올여름에도 지내보니까 창다육이 조금 탈이 났던 다육이들은 항상 예, 그 아이를 애지중지하면서 뭐 쳐다보고 예, 그렇게 하다가 물을 항상 일찍 준 예, 그런 창들이 이 지금
여름에 탈이 많이 났더라고요. 예, 그래서 항상 창다육이는 물을 아껴주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. 예, 그리고 이 베란다에 통풍이 잘안 되는 바람이, 맞바람이 치지 않는 그런 환경에서는 더더욱 물을 더 아끼시고, 그리고 물을 주실 때에도 입장 위로 흠뻑 주셨을 때에는 입장 사이사이 촘촘한 예, 그런 부분이 있죠. 예, 그런 쪽을 무조건 물 주고 나서 바로 제거를 해 주셔야 우리가 미처 털어내지 못한 그런 이 물이 남아 있을 때이 창다육이가 이 깨끗하게 예, 그렇게 빨아먹겠죠. 예, 그래서 항상 창다육이는 물 주고 나서 한참 있다가 뽁뽁이로 물을 틀지 마시고 항상 바로 물을 위에서 뿌려주셨으면 바로 뽁뽁이로 제거를 해주셔야 미처 털어내지 못한 그런 물이 남아있더라도 이 다육이가 마저 깨끗하게 예, 빨아 흡수할 수가 있겠죠. 예, 그렇게 물 주기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. 예, 그리고 항상 창다육이는 한순간에 이 습하거나 또 그리고 장마가 있을 때에는 잘 무르는 다육이라는 것을 생각하시면 물을 항상 아끼시는 게 좋답니다. 예, 그리고 창다육이는 아래쪽은 항상 만져보시면은 요렇게 말랑말랑 거린답니다. 말랑말랑 거리는데 속 입장이 짱짱하면은 이 괜찮은 거예요. 왜냐하면은 이 베란다 다육이를 키우실 때 창들이 이렇게 아래쪽으로 뻗는 게안 좋죠. 항상 하늘로 요렇게 예, 솟아오르도록 키우는 게 통풍도 잘 되고 다육이가 건강하고 예, 고 정상적인 그런 모습이죠. 예, 그래서 지금 달샵에 한번 보실게요. 예, 달샵에선 처음부터 제가 구매할 때 조금 습이 많이, 상토 성분을 많이 넣어서 키운 다육인가 항상 이렇게 늑대대하게 아래쪽으로 이렇게 퍼져 있는 거예요. 예, 이렇게 되면은 이 통풍도 잘안 되고 예, 지금 안 예쁜 모습이죠. 예, 그래서 요렇게 만약에 되는 아이를 처음에 구매하셨더라면 이 자꾸 요렇게 물 주기 하고 예, 이 키우면서 이 수영을 잡아야 되겠죠. 예, 그래서 지금 여름은 그래도 달샤벳이 여름은 잘 보내주었는데 가을부터는 이 입장이 위로 향할 수 있도록 항상 물 주기도 조금 이 아래쪽이 지금 말랑거리죠. 예, 그런데 지금 속 입장이 지금 만져보면 짱짱하잖아요. 예, 그래서 속 입장은 짱짱한 가게로 요 아래쪽에 요 입장이 어느 정도 많이 말라서 하엽이 지도록 하고 예, 요 입장은 하늘로 볼수 있도록 예, 그런 수영이 되도록 물 조절을 해 가면서 햇빛 조절도 하고 예, 그렇게 수영을 잡아 주어야 베란다 안에서도 창이 예, 가을 겨울에는 요렇게 예쁘게 물도 들면서 통풍도 잘 된답니다. 예, 그래서 우리 이웃님께서 창다육이 잘 키우기 위한 흙배합하고 물주기 방법을 한번 알려주세요 하시길래 제가 창다육이 키우고 있는 예, 그런 예, 노하우를 뭐 그렇게 뭐 특별한 노하우가 없긴 하지만 이 다육이 물주기 방법이라든지 흙배합을 제가 한번 예, 경험해 본 바로 예 그렇게 설명이 되네요. 예 그렇게 하시면은 이 베란다 안에서도 이 창다육이 하늘로 입장을 볼수 있게 무조건 아래쪽에 아까 달샤벳처럼 아래쪽으로 입장이 퍼지지 않게 예 그렇게 물 조절과 햇빛으로 그렇게 잘하면 된답니다. 예, 지금 곰마리아 요런 아이들 독일 샴페인 다창 종류죠. 예, 지금 멕시코 야생에 보니 예, 베란다에서도 다 입장이 아랫 입장이 하늘을 보고 있죠. 예, 지금 창군생 요 아이도 지금 요 아이 요렇게 이 수영을 요렇게 만들기까지 한 2년이 넘게 걸렸죠. 예, 처음에 요 아이가 물을 주면은 아래쪽으로 늑대대하고 그래서 제가 영상으로 가위밥도 내주면서 예 그런 적이 참 많았죠. 예 지금 이제 올 가을부터는 요렇게 이제 아래쪽에 늑대대지지 않고 예 요렇게 흙이 요렇게 보이고 해야 이 다육이가 바람도 잘 통하고 예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. 예 그래서 만약 저쪽에
이 제가 갖고 있는 창들은 다 지금 하늘을 보고 있죠. 예, 지금 거의 다 하늘을 보고, 예, 여기 자이언트 킹도 그렇고, 예, 링고스타, 예, 여기, 예, 헬리오스, 예, 다 지금 하늘을 보고 있는데, 최근에 구입한, 봄에 구입한 달샤벳, 예, 요 아이만 지금 늪대대 하죠. 예, 요럴 경우에는 통풍이 안 돼서 이 무너지기가 훨씬 쉽답니다. 예, 그래서 올가 여름에는 이렇게 이제 안 죽고 잘 버텨주었으니까 가을부터는 햇빛과 바람과 그리고 물 조절 잘해서 위로 볼수 있어서 아래쪽에 예, 아가 자구들도 제대로 자랄 수 있도록 예, 그렇게 만들어야 되겠죠. 예, 뒤쪽에도 아가가 있었는데 지금 아래쪽에 늪대대해야 하니까 자구들도 지금 눌렸죠. 예, 그래서 지금 가을부터 달샤벳 요아이를 수영을 제대로 잡아야 될것 같아요. 예, 그 외의 창들은 다 위로 올랐죠. 예, 요렇게 구매하실 때 하엽 진 색깔이 요렇게 맑고 깨끗하게 되어야 되지, 시커멓게 되는 그런 이 창들은 이 아무래도 병이 살짝 있다거나, 예, 겨우겨우 또 살아나는 그런 창일 수도 있으니까, 그런 다육이 구매는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예, 인터넷에 구매를 사진으로만 보니까, 그런 다육이는, 하엽을 제거하고 또 사진을 찍게 되면 우리가 잘 모르죠. 예, 그런데 농장에서 직접 구매하실 때에는 그런 게또 눈에 보이기 때문에, 절대 시커멓게 변해버린, 예, 그런 입장이 있는 그런 창들은 구매하시,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예, 무조건 제가 베란다 다육이 키워보니까 이 다육이 구매할 때이 건강하고 튼튼하고, 예, 콩나물처럼 우짜르지 않을 수 있는, 예, 그런 조건을 가진 다육이를 구매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. 예, 그래서 그런 다육이를 구매해서 어느 정도 바람도 잘 통하게 하고, 그리고 또 햇빛도 어느 정도 또 찾아다니면서 물을 또 주었을 경우에는, 지금 그 자리에 햇빛이 없을 경우에는 또 햇빛이 있는 쪽으로 한두 시간 또더 햇빛 받도록 또 그렇게 관리를 신경을 써주고, 예, 그렇게 하면은 베란다 안에서도 예, 창 다육이들 입장이 하늘로 보일 수 있도록 예, 그렇게 키울 수가 있는 것 같아요. 예, 그래서 오늘은 또 우리 이웃님께서 한번 또 제가 키우는 경험을 한번 이야기해 달라고 하시길래 제가 한번 영상을 찍어 보았네요. 네, 영상 여기까지 찍을게요. 안녕히 계세요. 구독, 좋아요 눌러주세요.